요거트와 식초로 발굳은 살 제거하는 방법. 유난히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잘 생기는 신발이 있다. 이런 신발을 신고 있으면 발바닥, 발 뒤꿈치, 발가락에 보기 싫은 굳은 살이 생긴다. 굳은 살은 수분이 부족하고 각질이 쌓여 피부가 변형된 것이다. 굳은 살이 생기는 원인은 몸 여러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발은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위이다. 외모적인 측면을 초월해 발은 가장 고통스럽고 감염에 걸릴 위험도 큰 부위이다. 따라서 제때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천연 재료로 각질을 제거하고 치유하는 게 좋다. 이 글에서는 요거트와 식초로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회복을 가속화시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요거트와 식초로 굳은 살 치료하기. 굳은 살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제품이 수없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이 글에서 소개하는 레시피는 천연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요거트와 식초는 천연 산 성분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피부에 흡수되면 pH 수치도 정상화시켜주고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뿐만 아니라 항염증 및 항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면 통증을 야기시키는 근육의 염증 상태를 향상시켜주고 뭔가 무거운 느낌도 그 느낌을 완화시켜준다. 발에 요거트를 사용하면 좋은 점. 발에 요거트를 사용하면 좋은 이유는 요거트의 젖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성분은 피부 pH 상태를 정상화시켜주고 균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시킨다. 뿐만 아니라 각질도 제거해준다. 비타민, 미네랄, 수화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요거트가 피부에 흡수되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치유 속도도 빨라진다. 치유 성분, 항산화 성분, 연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겉으로 보기에도 좋게 만들어준다. 애플 사이다 식초의 효능. 애플 사이다 식초는 발을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 중 하나이다. 애플 사이다에 함유되어 있는 아세트산은 굳은 살을 부드럽게 해주고 균이 성장하는 것도 예방해준다. 이 성분은 피부로 쉽게 흡수된다. 또 pH 수치를 균형 맞춰 발을 건조하게 만드는 것도 조절해주고 발 표면에 쌓인 불순물도 제거해준다. 또 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호막을 형성해줘 감염이 되거나 냄새가 나는 것을 막아준다. 항생제 덕분에 피부가 갈라졌을 때나 피부 병변이 생겼을 때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요거트와 식초 치료제 만드는 방법. 재료는 모두 100% 유기농을 사용하여야 한다. 맛이 들어간 요거트나 정제된 식초는 유기농 제품과 성분이 같지 않다. 그래서 요거트와 식초를 구입할 때 가장 질 좋은 것을 구입하자. 그래야 효과도 제일 좋다. 재료. 아무런 맛이 가미되지 않은 요거트 1/2 컵. 유기농 애플 사이다 식초 1/4 컵. 만드는 방법. 요거트와 식초를 그릇에 담아 섞는다. 잘 섞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 방법.
잠자기 전에 발을 깨끗하게 씻는다. 이때 향이 없는 비누를 사용한다. 그리고 요거트와 식초 섞은 것을 바른다. 발 전체, 특히 굳은 살이 있는 부위에 더 꼼꼼히 바른다. 30분간 기다린다. 20분간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근다. 그리고는 부석으로 발을 문지른다. 각질을 제거한 후 다시 잘 씻은 다음 말린다. 매일 반복하면 변화가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을 한번 한다고 해서 바로 굳은 살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발이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